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원작이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고, 근데 이제 저의 첫 장편 데뷔작으로서 제가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과 부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는 할 만한 이야기고 해야 되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더군다나 상업영화의 틀 안에서 제작이 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육아를 해본 적도 없어서 공감이라기보다 그 캐릭터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알지만 외면하고 있지 않았나, 괜히 이런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제가 이 캐릭터를 표현하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제가 느껴보고 싶었고, 뭐 다 알 순 없지만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그 캐릭터를 처음에 선택할 때 저와 닮은 점이 어디가 있을까에 대한 걸 본능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대현에게 동질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아내인 지영에게 어떠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혹여나 나의 말 때문에 상처는 받지 않을까 하는 어떤 소심할 수도 있지만 배려심이 깔려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제 사람 같지만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구나. 네. 공유 takes on the role of Taehyun, the husband of Jiyoung. He said Taehyun's personality is very much like himself. Taehyun is in his 30s and is an office worker, a husband, and a father. Gong-yu shows realistic acting and became one with his character. So then, what did he work on to perfect his character? 일단 30대가 돼서 좋았고요. 평범한 남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어떤 높고 낮음이 크지 않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뭔가 서사적인 부분을 저의 표정이나 대사의 톤으로 어느 정도 채우느냐에 따라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가 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까불었지만 저 나름 굉장히 신중하게 섬세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원래 섬세한 편인 것 같아요. 섬세함이 있으시죠? 쪽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연기를 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근데 좀 더 편해진 사이가 되고 이런 역할을 맡게 된 게 같이 뭔가 나이 들고 어른이 되어가는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저는 좋아요. 지영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족, 남편, 그리고 주변 동료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조금 더 섬세해지고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이제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들이 좀 더 풍성해졌고요. 여기 계신 정유민 씨의 공유 씨가 너무나 잘 해주셔서 그 드라마가 정말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